안녕하세요. 굿모닝. 다육이의 화초입니다.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kg 차르 가져와서 이제 채색까지 바니쉬 마무리 작업 오늘 끝났고요. 처음에 10kg, 10kg, 요번이 이제 20kg니까 한 50kg에 오늘이 내 맘대로 차르 화분이 네 번째입니다. 그래서 총 지금까지 차르 50kg 들어갔고요. 이번에는 20kg 한 번에 갔다가 하려니까 굉장히 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네요, 제가. 30kg씩 갔다가 하시는 분들 대단하세요. 아, 이거 막 너무 지루하고 만들기 막 싫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많이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. 아, 머리 아파요. 그래서 조금씩 갖다 만들어야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고요. 저는 만들면 막두 개씩 뭐한 개, 두개 이렇게는 안 만들고 한 자리에 앉아서 막 계속 만들거든요. 그래서 토끼를 지난번에 좀 커가지고 반으로 줄였고요. 다육이도 변이종에 있듯이 제가 토끼, 변이종 칼라 토끼를 만들었습니다, 이번에는. 그래서 이제 그 분갈이하고 그빈 공간에 돌 올려놓잖아요. 돌 대신 저는 토끼를 올려주려고 이렇게 작은 토끼를 많이 만들었고요. 패티큐어까지 칠했습니다, 이번에 발톱에. 토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귀여워요. 근데 만드실 때콩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. 콩이 안 좋네요. 여러 가지로 얼굴도 갈라지고 빠지고 마르면서 빠지고 화분도 처음 만들 때보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좀 줄어들거든요. 토끼도 마르면서 뭐 눈도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면봉에 아크릴 물감 찍어서 눈하고 입 만들어지는 저입그 만드는 게 이거 색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드실 때 이렇게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요. 얘가 균형이 안 잡히면. 앞으로 이렇게 잘 해서 우리 것도 조금 불안한 애들이 몇명 있기는 해요. 얘는 장미꽃에 물결 문양 사방에 뭐 이런 식으로 나뭇잎 문양도 있고 사각화분 굉장히 큰 화분 이거는 대품이나 여러 가지 합식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화분은 사방에 다 그림 들어갔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바니쉬를 제가 EPB님한테 좀 사와라고 그렇게 했더니, 문구점에서도 그냥 내주고, 다 저도 그잘 몰랐는데, 어저께 토끼를 칠하면서 보니까 광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무광을 사왔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유광 사다가 다시 입혔습니다, 겉에. 무광은 이 안쪽에, 안쪽에 얘도 유광 입혀준 애들도 있고, 뭐, 얘는 또 무광이고, 무광은 이렇게 안쪽에 사용했고요. 겉에는 다시 유광으로 유광을 해야 좀 반짝반짝 이쁜데 무광을 잘못 사왔더라고요. 그 사실 때 주의해야 될잘 봐서 사야 될것 같아요. 생각 없이 사면 무광 삽니다. 그냥 문구점에서도 그런 거 확인 않고 그냥 아무거나 내줍니다. 여기는 나뭇잎 문양, 얘도 나뭇잎 문양에 물결 문양에 제가 은다용님 하시는 거 보고 스티커 붙이고 바니쉬 칠한 거 있습니다. 다유세 스티커 이렇게 물고기 스티커 사다 붙이고 바니쉬 칠하면 안 떨어집니다. 그 안에는 흙이 어차피 들어갈 건데 너무 밝은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것 같은데 안쪽에도 아크릴 물감을 하고 바니쉬를 칠해줘야 오래 간다고 하네요. 방수도 잘 되고. 얘네는 국화 문양 폰터서 한 거에 그림 넣었고요. 얘도 이제 구석기 시대 문양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그림도 완전히 칼라 애들 그 유치원 방학 숙제 같은 만국기 같은 화분을 만들어요. 항상 만들고 나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요. 만들고 나면 모양이 그 모양이 비슷비슷하네요. 또 여성스럽게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무지개 색깔의 화분을 만들면 또 항상 마무리하고 나면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. 얘는 스티커 들어갔고요. 이렇게 국화 문양 해서 밑에 이렇게 그림을 나무 국화 꽃처럼 이렇게 했고요. 얘는 하트. 예, 물결 문양, 얘도 하트에, 이 가에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띠를 둘러줬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다 화분 크고 높아요. 엄청 크고 다 높습니다. 다 밀어서 했기 때문에. 얘도 그 스티커, 사각화분이요. 이런 식으로 스티커.
여기가 앞이고요. 뒤에 보시면 뒤에 다 리본 묶었잖아요. 다 높은 화분 늘어지는 다육식물 심어주려고 다그 나나분 대신 높게 이렇게 다 지금 했거든요. 얘는 운동화끈, 얘는 실 꽈서 한 거고, 얘는 다이소 포장끈, 얘도 실 꽈서, 얘는 운동화끈 이렇게 해서 다 리본으로 구멍 뚫어서 이렇게 묶어줬는데요. 요거는 큰언니네 다육님이 전에 만든 거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그분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구두끈처럼 그렇게 묶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구멍 두개 뚫어서 리본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줬고요. 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나? 얘 흙이 나머지 흙 조금 있는 걸로 콩분 만든다고 이게 만든 건데, 예, 굽다리 해줄 흙이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짜가지고, 이렇게 해서 굳혀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. 이게 바닥도 안 긁히고, 이게. 실리콘 짜서 만든 겁니다. 흙이, 여기 굽 만들 흙이 없어가지고, 안 남아가지고. 그렇게 하고 이 안쪽에 전부 다 아크릴 물감 다 칠해줬고요. 리본 묶은 거한 번씩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그림. 다 화분이 높아요. 이런 식으로. 자, 오늘은 이제 예쁜 다육이 심어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하고, 지루하시면 그 속도 조절하는 그 영상 있는데, 속도 조절하는 데가 있어요. 점 3개 있는 거. 그거 누르고 속도 조절해서 보시면 오히려 끝까지 볼수 있어요. 뒤에까지. 뒤에 예쁜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앞에 보다가 중단을 하면 뒤에 예쁜 거못 보니까 차라리 속도를 조절해서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뒤에 이제 예쁜 거 중요한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로 해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, 오늘 벌써 오후 시간이 됐네요.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시고,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